좋습니다. 초근은 해커의 승리로. 맞아요, 당대표님. 보니까 저보다 마음이 더 넓은 것 같아. 양또라 어서 와라, 반갑다. 저는 뭐 생긴 것만 우락부락하고 실제 마음은 콩알만한데, 우리 아린이는 제가 뭐라 그래도 어이구, 어저께 있었던 일도 그냥 까먹어요. 오, 초구 미스 나고요. 좋구요. 넌 딱 죽었다, 해커야. 넌 걸렸다. 야, 너 이러면 안 돼. 국사무상님 어서 오세요. 어지기님 여러분 다시 한번 나오셨습니다. 화요일에는 두께한테 덤벼서 이겼고요. 수요일에는 저한테 덤벼서 졌고요. 마지막으로 해커까지 한번 이겨보려고 마음을 먹고 오늘 도전을 했는데 굉장히 센 친구입니다. 예, 너무너무 세요. 물론 뭐 도장깨기 같은 영국시장에 어서 오세요. 도장깨기 같은 느낌이죠. 예, 3일 연달아서 9시 경기로 한 명, 두 명씩 깨려고 했는데 저도 어저께 힘들게 이겼어요. 근데 오늘 해커한테 도전을 해서 예상 스코어는 어떻게 되냐? 딸바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접전으로 가가지고 힘들게 이기거나 아니면 개발리거나 둘 중에 하나죠. 개발리거나. 여캐마 어서 와라. 쟁이리도 어서 오고 다들 반갑당. 반가워. 자, 아직은 여러분 해커가 몸이 좀덜 풀려 있는 상태일 겁니다. 요 상태에서 겁나 두들겨 패야지. 겁나 두들겨 패지 않으면 안 돼. 자, 이 공은요, 비껴치기 짧게 시스템을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원투 쿠션 자리를 보고 입사 반사로 이렇게 부드럽게 조금 도톰한 두께를 치지 않을까. 얇은 두께를 쳤어요. 좋아요. 굿. 잘 친다. 역시 잘 친다. 굿샷. 뭐라고? 양떠라, 집사람이랑 같이 5병 돌파라고? 야, 그럼 너 채팅하지 마, 채팅하지 마. 넌 그러다가 사고 친다. 어? 양떠라, 그러다 사고 친다. 그러면 안 돼. 자, 옆 돌려치기입니다. 옆 돌려치기. 요런 옆 돌려치기 얇게 치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 마른 체형이냐, 근육질 체질이냐, 당구 실력과는 전혀 비례하지 않냐고요?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예. 전혀 비례하지 않아요. 전혀 비례하지 않아. 아이고, 슬픔의 비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에이, 참, 에이. 자, 공이 좀 어렵죠? 공이 좀 어렵죠? 요 공은요, 쓰리뱅크를 구사할 수 있을까? 자, 빨간 공 비껴치기를 구사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쉬운 공은 아닙니다. 코너 근처까지 다 들어가야 되고, 쉬운 공은 아니에요. 아, 좀 얇어, 얇어, 얇어. 그렇지. 얇어, 아하. 야, 어지기야, 또 슬로우 스타터를 하는 거야? 질러사마님 슬로우 450개 스타터? 쌉싸비우스 질러 형님! 질러 형님! 미리 감사합니다. 쏜다 산초 꺼져 아이고, 감사합니다. 질러 형님. 예. 산초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감사합니다, 형님. 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렇게 친거 아니잖아. 그지? 쪼갱이 해커가 근육이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 카룬백님. 팔씨름에서 쪼갱이 이겼잖아. 하, 딱 봐도 말라깽이고, 쪼갱이 팔씨름을 해가지고 해커를 이겼잖아. 찐으로 팔씨름 해가지고 이겼어. 그만큼 근육이 없는 거야. 근데도 배팅은 살벌하죠. 배팅은 살벌합니다. 뭐, 다시 말하면은 근육 가지고 배팅을 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 힘을 가지고 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새발락지 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 좋아. 좋아. 굿샷. 역시. 야, 좋은데. 오늘 약간 이거 접전이 예상되는데. 자, 이 공은요. 빨간 공 뒤돌려치기가 만만한 공은 아닙니다. 만만한 공이 아니에요. 만만하지 않은 이유는 빨간 공이 두껍게 눌려서 맞고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얇은 두께를 쳐야 돼요. 당점은 약간 위로 올리는 게 좋아요. 너무 회전이 많으면, 아이고, 두껍게는 안 나오는 공이지. 내 공이 늦게 가서는 안 나오는, 이야, 이 공은 착각이다. 이 공은 착각이에요. 지금은 모르는 것 같아. 그럼 해커의 배팅은 어디서 나오냐? 구력에서 나오죠, 구력. 풍선껌님, 강정욱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옆 돌려치기죠. 회전을 다 주고 살짝 임팩트를 줘야 되는 공이에요.
부드럽게 치면은 안 되는 공이죠. 살짝 회전을 매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짧아질 수 있는 공이죠. 수구의 기울기가 일절 거보다 약간이라도 밑에 있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이 공은요, 빨간 공 뒤돌려치기. 살포시 끌어서. 하지만 이 공이 그냥 막 쉬운 공이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일적구가 원쿠션? 잘 보세요. 끌어준, 아니다, 여러분. 되돌려치기를 치죠. 되돌려치기.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자, 굿. 샷. 좋습니다. 예. 방금 공에서 여러분, 되돌려치기를 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자신 있고, 맞을까봐 치는 거지만, 뒤돌려치기를 무조건 친다고 해서 맞느냐? 그러진 않죠. 일자구가 왔다 갔다 여기서 키스가 엄청나게 나는 공이에요. 요 타이밍으로. 그죠? 여기서. 오늘도 BJ를 이겨라. 맞습니다. 사이먼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자, 벌써 여러분 이제 방송 시작했는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여지없이 여러분 BJ를 이겨랍니다. BJ를 이겨라. 현재 해커는요 두 번 지고 있죠. 두 번 져가지고 60만원 털렸어요. 예. 베이스 당다리 한잔하면서 명품 해설 부탁해. 알았어. 땡큐 양돌아. 그래. 두께는요 네 번 져가지고요 70만원 털렸고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예. 저는 한 번도 안 졌어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두께하고 해커하고 저를 감으려고 저한테 게임을 많이 치라고 일부러 게임을 배정을 해놨는데 제가 10시 경기, 11시 경기는 일단 잡혀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절대 방심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방심하지 않을 거야. 질 수가 없어. 이제 예능은 없다. 싸나온 당달이다. 예능은 없다, 이제. 나는 이제 싸납게 친다, 싸납게. 아이고, 연두스카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연두지, 연두. 그래. 오늘 까미 출전이지, 까미. 예, 까미님 출전이고, 그 다음에 11시 경기에는 요리왕령님이 또 저를 또 덤비고. 어떡하냐고요? 모르죠. 뭐, 몰라요, 이제. 나는 이제 몰라. 나만 살았는데. 나만 아니면 돼, 이제. 테마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깔게 깽깽이도 한 잔에. 그래 양돌아 알았어. 오 이거 뭐야? 배지밀 비가 왜 이렇게 이거 얼었구나. 야 이거 냉장고 너무 세다 이거. 야. 에 녹혀. 나는 이렇게 배지밀이 왜 이렇게 짜나 싶었더니만은 짜나 싶었더니만은 밑에가 얼었고 액기스만 남아가지고 겁나 짜네. 자 회전을 좀 이건 아니지 아 카론백님 아 저요 뭐 저 월세 내고 그 다음에 뭐 저기 공값이 내고 핸드폰 요금 내고 보험비 내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남는 거 없어요. 예 딱 택시 타고 저기 집에 들어가 가지고 담배 사피고 저기 도시락 까먹고 딱 할 용돈밖에 안 남아요. 예. 저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 계획적인 지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기분파 아니고요. 뭐 여유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면 안 돼. 해커가 게임 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아하, 아직 그 룰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구나, 재키 님. 이번 주는요. 계속 BJ를 이겨라 하고 있습니다. BJ를 이겨라. BJ를 이기는데요. 만약에 도전하시려면 천풍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천풍을 걸고 하시는데요. 천풍에 해당하는 거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상품권을 지급을 합니다. 쪼갱을 이기면 10만원. 쪼갱 이기면 10만원. 그 다음에 두께를 이기면은 15만원. 그 다음에 당달을 이기면 20만원. 해커를 이기면 30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권. 해커는 지금 두 번 져가지고 지금 60만원이 감겨 있는 상태입니다. 지면은 30만원 어지기님한테 뭘 해줘야 돼. 옷을 사주든, 레슨을 해주든, 예? 백화점 상품권을 주든, 당구장 게임비 상품권을 주든 해줘야 돼.
상크스 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두 번 졌어요. 태학천공 형님 어서 오십시오. 형님 반갑습니다. 두 번이나 졌어. 두 번이나. 그러니까 용조라이님 금액을 다르게 한 거지. 금액을 정말 상품권 주냐고요? 아 그러면 뭐 당연히 주죠. 뭐 장난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든지 줍니다. 어떻게든지 줘요. 물론 친한 분들은 좀 절충안이 있지, 절충안. 절충안은 있는데 절충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큼 줘야 돼. 게임비 상부. 그리고 심지어 그렇지, 쪼갱. 심지어 여러분 회사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뭐 회사에서 나와서 이게 주는 거 아니에요. 각자 상금으로 줘야 돼. 아니 각자 개인 사비로 줘야 돼. 그렇게 몇번 지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됩니다. 예, 손가락 빨고 있어요. 여자친구 맛있는 것도 못 사줍니다. 난리 나는 거죠. 네, 하롱사는쟁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상품권 대신 쪼갱이와 식사권을 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을 듯. 벨로비님, 그 식사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하면 되지. 예를 들어 밥한끼 먹는데 10만 원? 콜? 게임 신청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아하, 재키님 늦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 카톡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좀 늦으셨을 것 같아. 왜냐면은 엔트리가 좀 찼고 이번 주 내내인데 내일은 저기 많이 없고 내일은 우리 BJ들끼리도 무떠를 가야 돼가지고 무떠 한 사람 몰아주기. 자, 지금 이공은 빨간 공 뒤돌려치기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여. 없는 공이 아니에요. 하지만 얇은 두께를 치면서 강하게 꽂으려고 하지 말고 슬쩍 얹어 놓는 게 좋아요. 왜? 공이 자동으로 밀려나가거든요. 기울기 때문에. 좋습니다. 나이스. 세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공이 조금 안 섰죠. 하지만 뭐가 있죠? 왼손으로요. 빨간 공앞 돌려치기 짧게. 그죠? 회전은 거의 안 주는 게 좋아. 회전이 많은데. 해커 일로 올것 같은데. 아이고, 힘도 없고. 힘도 없고. 야, 오지기야. 이거 한번 집중해보자. 이거 내가 봤을 때 해볼 만하다, 오늘. 자, 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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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 앞돌로 가자, 앞돌. 흰공 옆돌 칠까? 앞돌도 괜찮고, 옆돌이 괜찮지. 그렇지. 얇은 두께로. 안 좋아? 안 좋아?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절반 두께의 원팁. 절반, 뭐야. 뒤돌 친다고. 뒤돌은 약간 뒤돌은 위험해 보여. 그렇지, 이게 위험해 보여. 내가 아까 우리 어지기가 물어봐가지고 이 스트로크에 대한 강의를 약간 해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 수구하고 일적구의 시차가 별로 안 나는 거야, 시차가. 사구를 300 친다고요, 이찬호님. 그러면은 4구 300 치면은 3쿠션을 쳐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1점 놓으십시오. 21점 놓고 치시면 됩니다. 21점 놓고. 아, 옷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있을 수 있죠, 뚝스님. 있을 수 있죠. 예. 까미가 예를 들어 나한테 만약에 이겼다. 그럼 나한테 뭐를 달라 그럴까? 쟤는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니까 레슨을 해달라고 할까, 저한테? 아니면 밥 사달라고 할까? 아하, 이겨야지. 까미야. 까미님 12,000원 그래, 까미 쌉싸비였지. 어지기 나타났네. 번쩍하나요? 그래, 어서 와라, 까미야. 그래. 그렇지. 지금 몰라, 까미야. 내가 봤을 때는 조금만 달려도 해커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응? 좋아, 좋아, 좋아. 산초야, 어서 와라. 그래, 산초야. 벌써 방송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자, 지금 이 공은 칠 공이 거의 없어 보여도 없어 보이죠? 이쪽으로 친다는 얘기죠. 요렇게 길게. 요 공이 라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인데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요, 오, 잘친것 같, 잘친것 같아요. 잘친것 같아요. 잘친것 같아요. 굿! 아, 진짜 대박이다. 너무 잘 쳤다. 아, 그래요? 독고쿠페님. 아, 이번에 4강에 진출하신 정성윤 선수. 아, 나중에 아까 그 낮에 경기하는데
저하고 뭐 연관 짓는 댓글이 많이 달렸었나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정성윤 선수. 저한테 형님 두살 형인데요. 저의 스승님입니다. 맞습니다. 해커의 스승이기도 하고 저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해커도 공을 배웠고요. 저는 성윤이 형한테 공을 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 막 싸우면서 배웠어. 친해가지고 공 가르쳐 주잖아? 그때는 잘못칠 때니까 고집 부린다고. 에이, 형, 거짓말하지 마. 아니, 어떻게 그 공을 그렇게 줘? 막 그러면서 그랬었거든요. 저 형이 뭐라 그랬냐면, 맥시멈 포팁을 주래. 근데 공을 회전을 이렇게 주라는 거야. 아니, 이렇게 주면 삑사리지. 이걸 어떻게 치냐고. 근데 결국엔 제가 졌습니다. 예. 졌어. 말싸움해가지고 다뭐 하점자가 지는 거지만, 예. 아무튼, 굉장히 잘 치는 형이죠. 저하고, 지금은 약간 라이벌 구도이기도 합니다. 라이벌 구도. 예. 여기 해커클럽에 왔을 때, 저하고 게임을 많이 쳐요. 요번에 여러분, 응원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입상을 하잖아요. 이미 입상을 한 거나 다름없죠. 그죠? 4강 올라간 거 맞죠? 4강. 4강 올라갔으면은 이미 공동 3위는 한 거잖아요. 요번에 구장에 놀러 오시면 방송에서 여러분 인터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형이 숫기가 없어가지고 인터뷰 잘 못하실 텐데, 그래도 강제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인터뷰 한번 하고요. 좋은 이벤트 경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낮에 뭐 채팅 뭐 많이 달리는 것 같은데? PBA 경기하는데 뭐 저희 방송 뭐 저기 BJ분들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 공은요, 3단을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껴치기는 아닌 것 같죠, 그죠? 좋습니다. 아, 나이스 큐. 콘터니프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아, 인터뷰 했어요? 많이 떠들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랬구나. 자, 다시 한번 끌어주는 옆돌려치기죠? 네, 안산 사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두껍게. 너무 챔질만 안 하면 되죠. 챔질만 하지 않으면, 아하, 야, 오늘 해커가 좀 어색한데. 해커가 10이닝에 11점이라. 야, 이거 안 좋은데, 여보. 그죠? 에버가 1.1밖에 안 된다. 안 좋습니다. 현재 여러분, 어지기는 에버가 0.5지만, 결론적으로 끝날 때는, 이 친구가 당구를 쳤다면, 진짜 집중하고 치잖아요? 0.9 정도 나와요. 근데 어떻게 27점입니까, 여러분? 그죠?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제가 봤을 때, 어지기는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정말 잘 칩니다, 흡연돌이님, 어지기가. 근데 저한테 졌어요. 예. 저한테 졌어요. 졌습니다. 어제 제가 이겼습니다. 예, 흡연돌이님. 지는 줄 알았어. 야, 이 공도 두께가 어려운 공인데. 왜 하필 이걸 치지? 지금은 요거 빨간 거 옆돌려 치기를 쳐야 되는데. 야, 관통샷. 쭉! 위로 올라와. 너무 강했다. 지금은 너무 강하게 친 거죠? 근데 강하고 말고를 떠나서 중요한 건 요번에는 초이스가 미스입니다. 회전을 많이 살려서 두껍게 살짝 밀어가지고 회전발로 공을 이렇게 치게 되면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는 공인데, 일단은 공 초이스를 잘못했어요. 쭉 둘러보고 난 다음에 좋은 초이스를 해냈어야 되는데 약간 불리한 초이스를 해냈죠. 나이트 죽방은 언제 하는지 아직 예정이 없습니다. 예, 아주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예정이 없습니다. 아, 마음 편히 BJ 보인다고요? 데이비드비님, 아니에요. 지금 이 BJ 보는 자리가 약간 가시방석이에요. 왜냐면, 저는 많이 안 쳐가지고, 일단은, 질 확률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끝나고, 두 게임을 연속으로 쳐야 돼요. 일단 많이 치라 이거야, 나보고. 너도 좀 져라. 그래야, 나중에 다 묻어가지고, 묻고 더블로 하지. 응? BJ들끼리, 나만 아니면 안 돼, 몰아주기. 그거 하면 되잖아. 자, 다시 한번 파이브 쿠션. 점수판 어디 갔냐고요? 점수판 사라졌죠? 잠깐만. 아, 이거 맞았어요. 이야, 점수판이 왜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자, 여기 있습니다. 점수판. 다시 나타날 겁니다. 자, 여기 있죠. 예. 자, 현재 11이닝에 13대 6.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자, 이 공은요. 칠 공이 거의 없는데 얇은 두께로 공을 너무 끌지 않고 강하게 임팩트로 공을 꺾어 놓을 수가 있다면 뒤돌려치기 대회전이 가능한데 어지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죠. 왜? 원체 힘이 좋기 때문에. 예. 힘이 안 좋으면 하자 아닙니까, 여러분? 뭐야 이거? 야, 이걸 친 거야 처음부터? 이걸 친 거네. 공이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오, 야. 역회전을 너무 많이 줬구나. 야, 근데 분리각이 상당히 커졌는데도 공이 일자로 가는구나. 와. 자, 지금 이 공은 노란 공 옆돌려치기죠. 짧게 5 쿠션을 구사하려고 하는 것 같죠. 4 쿠션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요거는 약간 5 쿠션을 노리죠. 5 쿠션을 노려서 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빨간 공 옆돌려치기. 살짝 끌긴 끄는데, 끄는 게 아니라 밀어줘야 될것 같아요. 얇은 두께로 공을 쳐가지고 치게 되면, 얇은 두께로 치게 되면, 공이 요렇게 가면서 키스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앞으로 빠져나가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 얇게 끌었네요. 오,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빼버리는구만. 역시 사이즈. 역시 사이즈. 오, 일부러 얇게 쳤구나. 야, 이렇게 칠 줄은 몰랐다. 그냥 습관적으로 공이 서 있길래 당연히 두껍게 뺄줄 알았는데 얇은 두께로 그냥 빼버렸네. 어우, 좋지. 얇게 치는 게 훨씬 더 좋지. 자, 지금도 내 공이 먼저 오게 치나요? 회전을 빼고. 오, 이거는 먼저 오는 것도 아니고 늦게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야, 해커가 이걸 쪽낸다고? 이걸 쪽낸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다르지, 양토라. 당연히 다르지. 다르지, 양토라. 왜냐면 점수가 다르잖아. 점수가 다르니까는 금액을 좀 다르게 한 거지. 그래서 두께는 네 번, 다섯 번 쳐가지고 네번 졌어. 근데 1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저기 70만 원이고. 아니지. 다섯 번 졌나? 하나, 한 번은 10만 원짜리였어. 그래가지고 70만 원이고. 해커는 두 번밖에 안 졌는데 30만 원이니까는. 아, 출발하지 마. 너안 돼. 너술 먹었잖아. 출발하지 마, 출발하지 마, 양돌아.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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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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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거부권 있어, 어차피, 양돌아. 네가 뭐 도전한다고 다 받는 거 아니야. 아, 나랑 안 칠래? 그러면 안 치는 거야. 달태양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달태양님. 굿, 굿, 굿. 자, 이 공은요, 노란 공 뒤돌려치기를 하는 겁니다. 노란 공 뒤돌려치기 할 때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맞아야 될2 쿠션 자리, 3 쿠션 자리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내가 일적고하고 수구의 분리각이 서 있는 기울기를 본 다음에, 어떻게 분리각이 일어날 거를 예상하고 난 다음에 밀릴 것 같다. 그러면 지금처럼 강한 임팩트를 쳐서 알다마를 치는 느낌으로 여기를 공략해 주면 됩니다. 요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핵심. 요게 핵심이죠. 자, 다시 한번 얇은 두께. 일적구가 맞고 올라오기 전에 내 공이 먼저 올라오는 공이죠. 자, 먼저 올라오려게 공을 구사를 하려다가 너무 얇은 두께가 맞아가지고 짝짝이 걸렸죠. 짝짝, 짝짝이. 짝퉁. 자, 좋습니다. 이공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또. 자, 이 공이 일적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대회전을 돌릴 수는 있죠. 그죠? 돌리긴 돌리는데, 당점을 옆당점, 윗당점, 절대 주면 안 되고요. 밑당점을 주더라도 회전을 조금만 줘야 됩니다. 그러면 두껍게 쳐도 안쪽으로 뽑히면서 자연스럽게 짧게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두께 승부를 한 건데요. 요렇게 치면 안 돼요. 요렇게 치면 안 되고, 일적구로 어떻게 키스를 빼야 되는 거냐면, 이현님 2만 원 쌉싸비오스. 이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가라가 어서 와라. 반갑다. 지금 이 공은 옆돌려치기는요, 아주 두껍게 쳐서 일적구가 맞고 원쿠션을 맞고 나올 때 강하게 치게 되면 수구가 나갈 때 이쪽 타이밍으로 나가게 되고요. 또 맞고 나갈 때 이쪽 타이밍으로 나가면서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얇게 치면 안 되는 공이죠. 예, 얇게 치면 안 되는 공입니다. 절대로. 젤바른 스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작사가 지망생. 작사가 지망생이라고요? 아하. 제가 좀 영감을 좀 드려야 되나, 작사가님. 응? 작사가님, 제가 영감을 좀 드려야 되나. 나 그런 거 좋아하거든. 아, 영감 떠오르다가 막, 이게 적는 거. 그런 거 좋아해. 응? 아이고, 안 맞네. 야, 아깝. 야, 컨디션스가 굉장히 안 좋네. 어지기 혹시 얼은 거 아니지? 이게 뭐 긴장하고 그런 거 아니지, 어지기야. 자, 이거는요. 3뱅크 샷을 치면 됩니다. 3뱅크 샷. 들어오는 자리는 3 쿠션 포인트에 50이 좀 넘으나 50포인트로만 계산하면 되죠. 수구의 출발이 70짜리이기 때문에 20포인트를 경쾌하게 그 들어갔어요. 꽉 찼죠, 뭐. 안 들어갔네. 아이고야. 들어갈 줄 알았는데. 뭐 했길래 또 등에 담이 걸려, 가라가. 어? 뭐, 채팅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역캠방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그러니까 담 걸린 거 아니냐고. 카운터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런가? 마사지를 잘못 받아서 그런가? 오늘도 해설이 잘안 되냐고요? 아, 잘 됩니다. 예, 아주 잘 돼요. 아주 잘 돼. 보정값 알려달라고요? 아하.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빼행님. 어떤 분들은 제가 여러분 숫자로 지금처럼 얘기를 하게 되면, 응? 숫자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이고, 당달이 저거는 왜 이렇게 숫자 얘기만 하지? 당구에서 중요한 거는 들어가는 입사, 반사,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것 때문에 보정하는 건 맞아요. 예. 숫자로 보정하는 의미는 결국 입사각의 출발이 더 높이 섰느냐, 누웠느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숫자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보정치를 알려드릴게요. 보정치. 자, 공이 여기 있습니다. 목적구가 20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3쿠션 포인트 20. 코너에 딱 걸려 있는 거죠. 여기가 20이면 여기도 20으로 노리는 거예요. 수구의 출발이 50이기죠. 50이기 때문에 50 마이너스 20은 그죠? 30. 요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5 and half의 공식은 뭐가 된다, 여러분? 수구수. 수구수 마이너스 3쿠션. 목적 지점. 예. 3쿠션이든 4쿠션이든 어찌됐든 목적 지점은 그죠? 결론적으로 1쿠션. 요렇게 공식이 성립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예.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여러분 완전히 베이직이죠. 베이직 기본입니다. 근데 수구의 출발이 이쪽으로 올라가 아니면 이쪽으로 올라가. 그죠? 그러면 입사각이 아까 50에서 30에 칠때이 각도와 여러분 이렇게 칠때 각도가 다르죠? 그죠? 각도가 다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각이 달라요. 이 각이 달라요. 이 각이 다르다는 여기도 각이 달라. 여기서 쳐. 각이 달라. 그러기 때문에 보정이 필요한 겁니다. 보정. 으흠. 그죠? 보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하. 굉장히 어려운 얘긴데. 어려운 얘긴데. 제가 한번 여기다 말로 적어 볼게요. 수구의 출발 값과, 잘 들어봐, 산초야. 수구의 출발 값과, 아니지. 수구의 출발 값이 50 기준으로 실제 수구 출발 값과 차이 값의 절반만큼이 짧아지고 다시 그 절반만큼이 보정치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지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서술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리 선글라스 껴야겠다. 아, 미리 선글라스 껴야겠어.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으니까. 수구의 출발 값이 50을 기준으로 실제 출발하는 수구의 값과
차이값의 절반만큼이 짧아지고 다시 그 절반만큼이 보정치다. 뭔 개소리냐, 그죠? 예.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공이 똑같이 답은 20에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제 수구의 출발값이 원래는 50 기준에서는 보정치가 하나도 없는데 수구의 출발값이 45로 바뀌었다고 치죠. 45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50 기준에서부터 격차가 몇이죠? 실제 수구 출발값과의 격차가 몇이죠? 5포인트죠. 5포인트. 그죠? 이 5포인트의 절반만큼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 일어나는 현상. 예. 짧아지고, 짧아지고. 다시 이 절반만큼이 보정치다. 그죠? 좋습니다. 다 빼겠습니다, 여러분. 다 빼겠습니다. 이 말을 다 빼고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여러분, 한 칸당 1.25포인트씩 보정하시면 됩니다. 1.25. 이쪽은 몇이요? 2.5. 예, 여기는 몇이요? 예, 3.75. 여기는 몇이요? 여기는 5포인트. 여기는 몇? 6.25. 여기는 몇? 7.5포인트를 보정하시면 됩니다. 자, 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는 건 여러분, 여기에 두배 값이기 때문에 한 포인트 갈 때마다 2.5, 여기는 5, 여기는 7.5, 여기는 10포인트를 보정하시면 됩니다. 예. 요 값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서술형에다가 대입을 해보잖아요. 딱딱 떨어져. 딱딱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돼요. 어렵죠, 여러분? 응? 어렵죠? 그렇지. 그냥 5포인트당 1.25 하면 되지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야, 밤주님은 이해하셨구나. 그러면 잘 봐. 5포인트에 실제로 치게 되면 2.5포인트가 짧아지고 이 2.5포인트 절반이 보정치다. 그러면 1.25가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5포인트당 1.25를 보정하면 된다는 얘기지.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이에요.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잘 보셔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공식을 정리해 볼게요. 5&up에 공식을 정리합니다. 자, 수구수 마이너스 목적 지점은 원쿠션. 그죠? 그랬더니 보정치가 필요해. 플러스 마이너스 보정치는 뭐라고 하죠? 실제 원쿠션.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공식이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공식이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이거 이 공식이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1번.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2번. 당연히 틀리겠지. 왜냐면 맞으면은 맞다고 내가 얘기해 주지. 왜 틀리냐고 물어보겠어. 그러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1번. 아, 틀립니다. 틀려요. 틀려. 이렇게 되면요. 실제로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첫 번째 이 수구의 출발값이 변동됩니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은 지금처럼 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보정치를요.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시면 돼요. 그렇지. 수구수 값이 달라져요. 이항을 시키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실제 공식은 수구수 마이너스 가로 열고 목적 지점 플러스 마이너스 보정치를 미리 해주신 다음에 원쿠션을 찾아주는 게 실제로는 5&up 계산 공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 예를 들어, 한 번만 예를 들게요, 여러분. 한 번만 예를 들겠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공이 지금처럼 20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구의 출발값이 만약에 여기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수구의 출발값이 미리 뭐가 되죠? 어차피 5포인트를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 마이너스 가로 열고 원래 목적 지점은 20이었으나 플러스 5포인트를 보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답은 5가 되죠. 그죠? 그러면 실제 답이 25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자, 공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수구의 출발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수구수 마이너스 원래는 20이나 여기는 마이너스 5포인트 자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답은 그죠? 15가 되죠. 그래서 20 마이너스 15는 아니지. 70 마이너스 15는
몇이야? 55. 5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목적 지점에다가 보정치를 미리 대입을 내라. 목적 지점에다가 보정치를 미리 대비하는 게 5&1/2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하고 있는 나도 머리가 아프다. 설명하고 있는 머리가 나도 아파. 공지 하나 띄워주면 안 되냐고요? 유튜브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주영님. 유튜브 영상에 제가 헬멧 쓰고 얘기할 때다 얘기했던 것들이야, 다. 자,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공설명을 이어서 해드리면, 아니에요. 수학 잘할 필요 없어요. 덧셈 뺄셈이에요.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는 별로 없어. 덧셈 뺄셈. 자, 지금 이공은요, 안쪽으로 옆돌려치기가 나옵니다. 안쪽으로 옆돌려치기가 나와요. 물론 이쪽도 당연히 나오죠. 근데 두께를, 얇은 두께를 쳐야 되지. 얇은 두께. 자, 당점 많이 위로 올려서 얇은 두께. 이건 너무 잘 쳤는데? 야, 너무 짧다. 이거는 너무 잘 쳐서 없어. 아깝이. 야, 22대 11. 이거 오지기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해커도 컨디션이 안 좋고, 오지기도 컨디션이 안 좋고. 이상하네. 자, 지금 20도 다시 옆돌려치기죠. 들어오는 자리는 몇 자리죠? 45포인트 자리. 수구의 출발값을 계산해 보니까 65에 20자리보다 약간 거기에 걸렸죠. 어이구, 되돌리기인데! 이런 추돌사고가. 이런 추돌사고가 생깁니다. 이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도 70은 앞돌려치기밖에 없죠. 아, 그래요? 짧은 건 보정치 이제 알았다고요? 아하, 알겠습니다. 창동님. 근데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정치만 가지고 당구를 치시면 안 됩니다. 보정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보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보정이 있는데, 지금처럼 숫자로 보정을 하실 거면 여러분, 당점의 높이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당점의 높이를 황혜진님 지키지 나만 않으시면, 따싸디오스. 당달님 조갱님 일단 음료 한잔 하세요. 네, 빼가롱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헬레신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올빼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올빼미님. 당점을 위로 잘 지키셔야 됩니다. 당점도 내리고 보정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정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숫자에 의한 각도 보정이 있고요. 하나는 당점 보정, 회전 보정, 타법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타법. 이 타법은 뭐냐? 회전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스피드가 빨라지거나, 그죠? 당점의 높이가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이 다 타법에 해당하는 보정입니다. 그러니까 타법을 반드시 지키고 치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겨우 이제 에버 1을 넘기고 있습니다. 살짝 넘기고 있죠. 네, 맞습니다. 먼길 소문장군님. 오늘은 3일째죠, 3일째. 3일마다 9시에 한 번씩 나왔어요, 9시에. 처음엔 두께,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해커한테 한 번씩 덤비러. 판도라 막내야, 뭘 기다려? 뭘 기다려? 너하고 치기를 기다렸다고? 너가 어저께 이겼잖아. 좋았는데, 왜? 자, 이 공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이쪽으로 코너로 꽂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입반사 각도가 그래요. 물론, 해커의 감각이 있죠. 회전 많이 빼야겠죠. 자, 부드럽게 치고 보니까 방수가 좋죠. 그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치고 보니까 쉬워 보여. 근데, 실제 막 쳐보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죠? 해커가 치니까 쉬워 보인 거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공이죠. 그래요, 빼행님? 아이, 별 말씀을. 예, 아이, 감사합니다. 쫑이 나는데, 이건 쫑 나도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차승우님 3만원 쌉싸비오스. 와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차승우님. 감사합니다. 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머리 아프다고 싫어할까봐, 제가 최대한이면은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고 눈치 보면서 설명드렸는데, 어우, 차성우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비껴치기인데 조금 어려운 공이에요. 오, 잘 쳤어. 조금 길긴 하지만,
안기네? 잘 쳤네. 굿! 아, 잘 쳤다. 이거 아직도 모릅니다, 여러분. 해커가 여러분 14점 남고요. 어지간히 15점 남거든요. 조금이라도 중장타를 한 번이라도 때리면 위험해요. 한 5점, 6점 한 번만 때려도 위험하죠. 마켓네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얇은 두께로 먼저 나가는 건지, 아니면 비껴치기로 살짝 도톰한 두께인지, 비껴치기네요. 비껴치기는 조금 짧아 보이는데, 회전력이 어마무시하네. 아, 좋다. 아, 구름 좋습니다. 공이 아주 바닥에 차분하게 쭉 깔려다니네요. 좋습니다. 자, 지금 이 공도 가능하다면, 역회전을 이용해가지고, 입사 반사를 그려주는 거예요. 대신, 그죠? 역회전을 이용해가지고, 부드럽게 굴려주면 됩니다. 마지막에 역회전이 작용할 수 있게끔 많이 살려서 세게 치지 말고 세게 치지면 안 되는 공이지. 지금 이 공은 이 공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역회전을 주고 들어올 수 있는 공이에요. 가능한 공입니다. 예. 생각보다 쳐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입사 반사 그리고 그 입사 반사에 역회전이란 놈을 살짝만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원뱅크 걸어치기인데? 아이고, 두꺼워. 두껍습니다. 야, 흰공 조금만 움직여봐. 요쪽까지, 요쪽까지, 요까지 딱 왔어. 그러면 걸렸죠. 자, 이 공을 끌어칠 때, 여러분들.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저점자분들, 중저점자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공이 매우 끌어야 되는 공처럼 보여요. 그죠? 매우 끌어야 되는 공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입반사 각을 계산해 보면요. 분리각이요. 90도를 절대 넘지 않죠. 80도도 넘을까 말까예요. 그죠? 그러니까 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점을 중하단 회전, 맥시멈을 다 주고요. 빠르지 않게, 세지 않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길게만. 질러사마님 10개 예, 쌉싸비우스. 포인트는 길게야. 길게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길게만 넣어주시면 한번더 꺼져라 산초. 부드럽게 공이 끌리게 됩니다. 예, 부드럽게 공이 끌리게 되죠. 리버스 초이스는 별로냐고요? 아체리 TV님, 리버스 초이스 하는 순간,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예, 안 돼요. 고점자들한테 욕 먹고요. 절대, 그 지금 아체리님 TV는 저기, 쓰리쿠션을 보아야 되는 분이 아니고, 예술구를 구경하셔야 되는 분이야. 예술구를 구경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달립니다. 자, 이 공을 제가 아까 설명을 해준 건데, 자, 백스윙 크게, 크게. 그리고 순간적 그렇지 좋아. 요것도 실패했다. 아, 요 부분을 얘기한 건데 크,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자, 이 공은요 이 공도 조금 어렵습니다. 노란 공이 보인다면 비껴치기가 나올 것 같네요. 자, 들어오는 투 쿠션 자리가 어디죠? 항상 여러분 제가 공 설명을 드리면. 공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 아이고 나상무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형님. 제가 여러분 공 설명을 드릴 때 이미 포인트를 못 잡으셨나요? 네, 상주 초리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정형원님. 제가 공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비껴치기든 어떻게 됐든 키포인트 빼놓고 제일 먼저 제가 하는 행위가 뭘까요? 특히 비껴치기에서 우리가 입사 반사 공을 칠때 가장 먼저 제가 해야 그 하는 말이 있거든요. 행위가. 그게 여러분들 뭘까요? 혹시 알아맞히시는 분들 장갑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제가 장갑을 걸고 여러분의 그거를 유도하는 건 아니고요. 유도하는 건 아니고 아 항상 공 설명이 틀린데 아 틀린다고 치고 짠짠님 정답. 야, 죄송합니다. 예. 짠짠님 이미 정답입니다. 투 쿠션, 쓰리 쿠션을 먼저 제가 항상 먼저 재잖아. 이런 비껴치기. 여러분들도 당구를 그렇게 쳐야 된다는 얘기야. 거기서 이미 힌트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어떤 공이든지 여러분 당연히 목적 지점을 잰 다음에 그 다음에 투 쿠션을 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투, 쓰리 쿠션 자리를 먼저 재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를 반영하죠? 일 적구하고 수구의 기울기를 보고 내가 어떤 두께를 쳐서 어떤 임팩트를 줘서 그투 쿠션 자리로 보낼 것이냐. 그걸 기본으로 하죠. 그죠? 예.
너도 해커나 당달 두께가 지속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 옆 돌려치기가 섰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은요, 보다시피 투 쿠션, 쓰리 쿠션의 자리가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됩니다. 여기. 예. 하필이면 근데 이 공은요, 우리가 뭐죠? 원 쿠션 위치는 마지막이죠. 예. 요렇게. Y낫님 나만 요거는 그림을 그리지 쌉싸리했어. 않아도 돼. 아린 양 초코에몽이라도 했기. 응? 뭐라고? 어? 아린 양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네. 구장에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이나님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구장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해커 옷이 얼마냐고? 무슨 옷? 이거 말하는 거예요? 설마? 이거 말고 우리 저기 유니폼. 아이고 왜 이러지? 해커 왜 이러지? 자, 이 공은 빠바를 모르면 어떡하냐고. 빠바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 설명하는 거야. 어? 백투더퓨처님 100개 땡큐 쌉싸비오스. 빠바를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쪼갱아이 거야. 인싸 꺼져 히히. 아이고, 백투더부처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빠바를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할 때 우리가 입사반사 얘기를 많이 하지. 입사반사 얘기.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 자, 지금도 아니야. 지금도 이건 아니지. 너. 자, 근데 해커가 도망을 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굉장히 도망을 못 가.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키님. 이거는 카톡으로 문의하세요. 자, 뒤돌려치기 임팩트를. 어이고, 아리나, 거기 있었니? 아직 구장에 있니? 초코에몽, 나중에 줄게. 그래. 초코에몽, 우리 백투더퓨처님 많어. 50개 쌉싸비우스. 산초님도 꺼져. 아이고, 백스더부처님, 감사합니다. 산초야, 땡큐. 쪼갱, 땡큐. 요풍 터진다, 요풍. 요풍 터져. 자, 옆 돌려치기입니다. 아, 옆 돌려치기 5쿠션을 보겠죠. 요쪽으로, 요렇게. 그죠? 2쿠션, 3쿠션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지금은 수구가 일적구의 밑에 방향에 밀리는 기울기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2쿠션, 3쿠션 자리가 깊은 지점이라는 거. 깊은 지점. 먼 지점이라는 거예요. 먼 지점. 여기 20포인트를 맞는다고 해서 5 and up처럼 이렇게 코너 쪽으로 오느냐, 그게 아니고 여길 맞아도 짧아진다는 얘기죠. 깊은 지점을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 아리나. 그래. 밥은 먹었지? 그래. 집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방송 보고 있어. 채팅하고 싶은 거 있으면 채팅하고. 그래. 이제 우리 아린이한테 말 잘해야지. 그래, 아리나, 오늘. 야, 아리나, 근데 너, 질러사마님 100개 저기, 땡큐 쌉싸비오스. 이쁘더라. 응? 야, 너 이쁘던데? 너 이렇게. 너나 꺼져라 산초 안 꺼져풍. 아이고, 질러 형님. 감사합니다. 너 이렇게 어린데 왜 이렇게 이뻐? 나중에 저기, 남자친구 많이 생기겠더라, 야. 응? 남자 깨랑 울리겠더라, 야. 좋습니다. 굿샷. 자, 이 공은요, 질문. 고리나 큐 때에 나사 두 개가 있는데, 그건 어디서 쓰는 거야? 혹시 무게추인겨? 안 맞던데, 구장 가면. 무게추지, 그러면은, 당연히. 양토라, 당연하지. 무게추야, 무게추. 니킥이 뭐냐고? 니킥이 뭐냐면, 킥복싱 하는 아저씨들 있잖아, 삼촌들. 무릎으로다가 배때지 치는 거 있지? 그걸 니킥이라 그래, 니킥. 응? 니킥. 그리고 니킥이라 그래. 아직 영어를 아직 몰라서 그래. 영어 조금만 배우면 돼. 까미님 12,000원 쌉싸비오스. 어지기 번쩍 하나 추가요. 알았어, 까미야. 그래. 자, 31대 15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어지기가 요거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 못 잡았으면, 야, 근데 조금 어렵다. 조금 어려워. 아, 뱃돼지란 말 쓰지 말라고. 만대. 뱃돼지란, 뱃돼지는 아니지. 그렇지. 아, 나도 모르게. 아, 나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이 공은 노란 거 뒤돌려치기 대회전이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공이에요. 이거는 얇은 두께로 키스도 없죠. 코너까지 바짝 쭉 쳐주면 되죠. 회전 다 살려서 쭉. 오! 회전이 빠졌는데? 회전이 빠졌어. 이거는 슛골인데? 고! 뭐야? 야, 이거 좀 어색했는데 공이 맞았네. 자, 다시 한번 옆돌려치기죠. 공이 갑자기 잘 쓰고 있습니다. 자, 5점째. 자, 6점째. 그 다음 공은 무조건 포지션이죠. 그 다음 공은 무조건 포지션이죠. 자, 이거 뭡니까? 까미님 6점째. 12,000원 쌉싸비우스. 번쩍 하나 더 추가요. 번쩍 하나 더 추가. 그래, 까미야. 늦을라. 빨리빨리 먹어야 돼. 빨리빨리 먹어야 돼. 자, 7점째. 또 포지션. 자, 안쪽으로 맞아주면 더 좋아요. 자, 어지기가 뭐라 하고 있긴 있는데. 20점 차 나고 있습니다. 어지기가 남은 점수 12점. 해커는 5점밖에 안 남았죠? 이건 뭐 큰일 났죠? 자, 지금은 아주 얇은 두께, 뭐야, 이거. 투뱅크. 야, 예능 한번 해주는구나. 예능 한번 해줘, 살짝. 예능 들어가 주는구나.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예능 들어가 주는 것 같아. 자, 이 공은요, 빨간 공을 살짝 끌어주는 건데요. 요 공은 사실 잘안 끌리는 공이에요. 살짝 끌어주는 공이 좋은데, 끌어주기가 조금 어려운 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은 마세를 살짝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고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큐대를 든 다음에 살짝 찍어서 요렇게 라운드를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잘안 끌립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근데 공을 어디로 치는 겨? 이쪽으로 더블 쿠션 치는 거야? 어허, 한번 볼까? 더블 쿠션? 투 쿠션. 조금 어려운 공이죠. 백투더 퓨처님 108개 번쩍번쩍 백투더 부처님. 쪼갱 출출할 땐 번쩍 스티. 아이고, 백투더 부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거 원뱅크. 아, 장갑 주는 거냐고, 짠짠님. 장갑 주지. 주지. 당연히 주지. 구장에 놀러 오면 줘. 방송에서 즉흥적으로 내는 퀴즈는 택배 안 보낸다. 방송으로 저기 당구장 찾아오면 준다. 찾아오면. 자, 지금 이 공은요, 노란 거 뒤돌려치기 대회전이에요. 대회전인데. 오, 약간 어색했는데, 요렇게 치는 거구나. 힘. No. 이 공은요, 네, 맞습니다, 윤성민님. 이 공은 40포인트 이상으로 들어가면 되죠. 한 43, 45, 어디를 맞아도 되죠. 수구의 출발이 35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코너를 치면 더 길게도 나오고요. 만약에 맥시멈 플러스트 잉글리시를 친다, 그래도 가능합니다. 예. 실제로 지금은 여기를 맥시멈으로 쳐도 되고요. 여기를 맥시멈으로 쳐도 됩니다. 오! 이게 길다고. 와, 이게 기네. 호호, 이게 길기는 진짜 어려운 공이었는데. 자, 이 공은요, 노란 공 빵츄레이션을 치면 되죠. 노란 거 빵츄레이션이 거의 맞아 있습니다. 예. 당점은 윗당점을 주고요. 회전은 원팁 정도만 주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해커는 당점을 많이 주고 살짝 끌어주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뱅크를 쳤지? 어쩐지. 당점을 밑을 준다는 것 자체가, 거길 칠것 같지 않더라고. 그랬구만. 야, 원뱅크. 빵꾸도 나쁘지 않았는데. 좋습니다. 이 공은요, 빨간 공 옆돌려치기를 두껍게 밀듯이, 끌듯이가 아니라 밀듯이, 당점을 약간 낮게 해주고 밀듯이 이렇게 튕기면 안 되죠. 지금은 약간 공이 날아갔어요. 근데 사실은 약간 좀 밀듯이 두껍게 부드럽게 쳐주는 게 좋죠. 지금은 좀 빨리 굴러갔지만, 자, 다시 한번 뒤돌. 거의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야, 어지기가 가장 세 게임 중에 못친 경기네. 자, 나머지 1점 남고요. 아하, 뭔가 공을 배우면 확실히, 공을 배우면 헷갈림이 좀 있는가 보다. 자, 지금은 절반 두께의 원팁. 뭐 거의 안 맞을 수가 없죠. 한번안 맞나? 그래, 왜 악수를, 왜 설레발을 치고 그러는 거야?
야, 근데 12점 칠수 있네. 12점 칠수 있네. 공 괜찮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두껍게 던져 놓는 거예요. 지금은 던져놔야 됩니다. 얇게 공을 부딪히면 안 돼요. 얇게 부딪히면 안 되는 이유가 일자구가요. 생각보다 이쪽으로 갑니다. 생각보다 이쪽으로. 그래서 두껍게 키스를 이렇게 빠져나갈 두께를 써야 되는데 어렵죠. 그죠? 브레이크가? 굿. 야, 이건 진짜 어려운 공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걸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도 짧게 잘 만들었지? 야, 이건 진짜 스트로크 나쁘지 않았는데? 괜찮은데? 야, 이거 이 두께를 치면서 짧게 만들기가 만만한 공이 아닌데? 네, 이감신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옆 돌려치기 얇은 두께. 부드럽게. 임팩트 양은 차이가 없습니다, 빼행님. 예. 임팩트 양은 차이가 없어요. 회전력으로 승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회전력으로 승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빼행님. 임팩트는 다 중가속도로 치면 돼요. 중빨로우로. 백스윙도 크게 하고 치지 말고, 요렇게 하다가 그냥 여기서 요렇게 치면 됩니다. 회전으로 가는 공이에요. 임팩트 양으로 승부를 보는 공이 아니에요. 근데, 제노 시스템은, 마이너스 원팁, 무회전, 그리고 재회전 원팁, 투팁, 요까지만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감각적으로 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공은 조금 어려운 공인데요. 자, 그쪽으로 본다는 얘기는 공을 횟가닥으로 빨리 뒤집어가지고 짧게 본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 이렇게 겨냥한다는 얘기는 바운딩, 일자구가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바운딩을 매겨준다는 의미죠. 오, 공이 너무 이쁘게 갔어요. 굿샷.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경기는 야, 이 경기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해커 컨디션이 진짜 좋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쳐도, 30이닝을 쳐도, 40점이면 에버가, 한 1.33은 되지만, 생각보다 지금 해커가 요 경기는 충분히 쫓아갈 수 있을 만한 경기였는데, 어지기님이 뭔가, 그렇지. 이건 조금 빈틈이 좀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지 지금. 예. 많이 있었지. 그래서 야,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경기입니다. 진짜 많았지 지금. 요거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였는데. 긴장을 해서 그래. 40점이랑 치니까 긴장해서 그래. 두께 형처럼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약간 좀 그게 있긴 있네. 처음에 이제 두께 편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두께랑 칠 때는 조금 진짜 손 다리가 바들바들 떨렸대. 두께 맞을 때? 근데 마지막에 되니까 이제 점점 편안해졌잖아. 그래가지고 확 달려가지고 그랬고, 나랑 칠 때도 뭐 긴장은 했지만 살짝 근처로 끝났고, 해커랑 치니까 더못 치네. 잘 치고 못 치고 못 치, 점점 못 쳐지네. 경험이지. 고점자들 갈수록. 경험이지. 자, 다음 당달령 준비하고. 형만 졌네. 나 이제 앞으로 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런 경기도 이기니까. 10시, 11시? 자, 형, 강제 바꾸고. 아니, 질리려. 나도 이제 치면 안 돼. 자. 야, 어지기 너무한 거 아니니? 30이닝. 자, 이 경기. 자, 당달 대 까미. 까미는 어지기 친구고요. 여러분들. 까미는 24점을 치고 있습니다.